오후가 되면 이제 머리가 뭉치고 가라앉고 약간 냄새가 나는 것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이제 탈모와 관계가 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탈모가 심한 사람일수록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하나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두피에 기름이 많은 사람들이 탈모가 잘 생길까요? 그리고 또 반대로 탈모인 사람들이 두피에 기름이 많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해주시는 분들 많고 보면 이제 아침에 샤워하고 나와도 오후가 되면 이제 머리가 뭉치고 막 가라앉고 심할 때는 또 이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두피에서 땀과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이제 탈모와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병원에서 탈모가 있는 고객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두피에 땀과 기름이 많이 나는 증상이 이런 증상들이 탈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많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탈모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 테스테스테론이라는 물질이 5알파 환원 효소하고 만나서 이제 DHT, 디하이드로테스테스테론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는데 요 제가 뭐 매번 얘기 드리죠. DHT라는 이 물질은 이제 모근을 위축시켜서 모발 성장을 저해하게 됩니다. 근데 요 이제 남성 호르몬은 기름샘에도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해요. 남성 호르몬은 기름샘의 크기를 확장시키고 요거는 이제 피지 분비를 좀 많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름샘은 어떤 거냐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동글동글동글해서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모발에 붙어서 모발 근처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모발에 기름을 제공해요. 그래서 모발이 이제 어떤 분은 되게 기름이 많고 어떤 사람은 되게 건조하죠. 근데 기름이 적정량이 나오 적정량은 필요해요. 너무 기름이 안 나오면은 머리가 뻑뻑하고요. 되게 푸석푸석합니다. 우리가 머리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윤기가 나는 거는 이런 피지선에서 나오는 기름이 모발을 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관계로 기름샘과 탈모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발표된 연구에서 250명 남성 탈모의 피지선에 대해서 이 형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피지선 크기 자체는 변하지는 않았는데 이 연구에서는요. 이 한 모당의 피지샘의 소엽이라고 그러거든요. 동글동글한 이런 우리가 나뭇잎 같이 이런 걸 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엽이 많이 관찰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탈모인 사람들이 이런 피지선 면적이 더 넓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연구 보시면 두피 표면의 기름의 양을 이제 부위별로 분석을 했어요.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스킨 서페이스 리피드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표피의 기름 양이고 벌텍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정수리, 윗머리, 탈모 부위죠. 그리고 옥시피탈이라고 써 있는 게 뒷머리예요. 뒷머리인데 여기 이제 탈모가 없는 부위. 근데 요 오렌지색으로 된 요 바는 비탈모인들, 탈모가 없는 분들이고요. 요 파란색으로 지금 바가 있는 거는 탈모인들입니다. 잘 보시면 그 비탈모인들은요. 기름량이 많지 않고 크지 않죠. 탈모 부위와 비탈모 부위의 기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탈모 그룹에서 파란색 바로 되어 있는 이 탈모 그룹에서는 훨씬 높죠. 탈모 부위가 8 정도 가까이 나오고 우리 비탈모 영역, 그러니까 탈모 부위는 8, 그러니까 비탈모 영역의 뒷머리는 3, 그러니까 탈모 부위인 정수리 쪽이 훨씬 기름이 많았다는 이런 연구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인데 이 모공을 단면으로 보시면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확대해서 보면 여기 노란 이렇게 때라고 하긴 그렇고 노란 피지들이 막 뭉쳐서 이렇게 노란 점처럼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 옐로우 닷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모공에 기름이 낀 이런 노란 피지 뭉침이 많이 보이는 게 이제 탈모화의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탈모 정도와 기름의 양을 분석을 한 연구인데요. 50명의 남성 환자를 남성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탈모의 정도는 우리 많이 쓰는 노후두 단계표를 노후두 단계로 탈모를 나눴어요. 1이면은 탈모가 적은 거고 뭐 7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고 이렇게 높을수록 탈모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탈모의 정도는 요렇게 노후두 단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측정 장비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기름의 분비 정도를 이 기계로 측정을 했습니다. 심한 정도를 나눴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관관계를 봤는데 탈모 정도는 노후두 2단계가 12%, 3단계가 50%, 4단계가 20% 정도였고요.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건성두피가 4%, 중성두피가 60%, 그리고 지성두피가 36%였어요. 잘 보시면 드라이 스카프라고 되어 있는 거, 노멀 스카프, 그 다음에 1, 2 스카프를 보시고, 이제 노후두 단계가 세로로 되어 있죠.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잘 보시면 드라이 스카프에서는 1단계에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노멀 스카프는 2, 3단계에서 많이 보이죠.
네, 오일리 스칼프, 기름진 지성 두피는 3, 4, 5, 6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계적 의미가 있는지 봤는데 통계적으로 강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지 분비 정도와 탈모의 정도가 연관성이 되게 높은 거죠. 기름 분비가 많을수록 탈모는 더 심하고 탈모가 심할수록 기름 분비가 심했던 겁니다. 남자들이 기름이나 땀이 더 많잖아요. 여성분들보다요. 그래서 탈모도 더 심하고요. 근데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남성 탈모도 심하고 남성의 기름이 많은 걸. 그래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탈모가 심한 사람일수록 머리기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피지 분비가 심한 사람일수록 탈모의 가능성이 또 높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100%인 건 아니에요. 탈모가 심해도 기름이 없을 수도 있고요. 기름이 많아도 탈모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일종의 약간 경향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족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피지가 많으면 세균이 되게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이런 피지는 산화 손상을 일으켜서 피부에 이렇게 코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파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염증이 안쪽으로 침투를 할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하는데 두피가 보통 이렇게 바깥에서는 괜찮은 건데 그죠? 보통 표피에서 일어나면 상관없는데 염증이 심할 경우 피부 장벽이 깨지면 염증이 안으로 타고 들어가요. 염증이 안으로 들어가서 모낭까지 미세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염증이, 두피염이 탈모를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은 탈모인들은 자주 샴푸를 하고 두피를 좀 청결하게 하는 게 좋고요. 염증이 이미 생긴 분들, 두피염이 있는 탈모인 분들은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해요. 항진균 샴푸를 쓰다던가 아니면은 염증이 심할 때는 우리 스테로이드를 좀 쓴다던가 항생제를 쓴다던가 할수 있는 거죠. 그래, 오늘은 피지 분비와 탈모 관계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탈모인들 여러분들을 머리 잘 감으시고 그 두피 관리, 두피염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최신 연구들이 있으면 또 제가 탈모인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드릴게요. 잘 관리해요. 감사합니다.